오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코드 설명은 생략됐으니까 자막에 코드표와 탑 악보를 잘 참고하셔서 따라와 주시고요. 보다 쉬운 연주를 위해 카포를 1번 플랫에 끼우고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인트로부터 연습해보겠습니다. 처음 A-7 코드는 약지로 3번 줄 9번 플랫,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10번, 그리고 검지로 1번 줄 7번 플랫을 동시에 잡아주시고요. 네, D7 9 코드에서는 운지름 그대로 두시고 베이스만 4번 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C 메이저 7 코드에 6번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잡기 힘드신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중지로 6번 줄 8번 플랫, 약지로 2번 줄 8번 플랫, 검지로 1번 줄 7번 플랫을 눌러주시고요. 네, 3번 줄은 9번 플랫 대신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개방현을 연주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인트로 연주 천천히 이어서 보실게요. 3, 4. 네, 다음 A파트는 간단한 아르페지오 패턴을 반복해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패턴이니까 바로 천천히 이어서 보실게요. 3, 4. 다음 스트럼으로 진행되는 B파트를 보시기 전에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간주 부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멜로디 라인을 곁들여 연주해 볼 건데요. 네, 앞에서 연습하셨던 코드 운지와는 약간씩 다르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운지를 해야 멜로디 라인을 쉽게 연주할 수 있는지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아주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3, 4.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 B파트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렵지 않은 스트럼 패턴으로 연주해 볼게요. 자,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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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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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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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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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스트럼 연주는 이 패턴을 기본으로 이어가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섹션 리듬만 유의해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자, B 파트는 네 번째 마디 E-sus4 코드에서 간단한 섹션 리듬이 나오죠. 자, 이 부분만 볼게요. 네, E-sus4 코드로 다운, 업, 다운, 업. 자, 손날을 사용해서 줄을 막아주시고요. 다음 E 코드로 다운, 다운, 업.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B 파트 연주 이어가 보겠습니다. 3, 4. 다음 C파트 연주도 천천히 보실게요. 3, 4. 다음 D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참 쉬워서 좋았는데 D 파트 넘어가면서 전조가 되면서 코드 브이싱이 꽤 어려워집니다. 자, 계속 쉽게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조되는 D 파트는 생략하시고 자, B 파트를 반복해서 연주해 주시거나 아니면 D 파트 넘어가시기 전에 재빠르게 카포를 한 플랫 올려서 연주해 주시는 것도 약간 얍삽해 보일 수 있어도 아주 훌륭한 연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냥 바리 코드로 연주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연주 시범 보여 드릴게요. 3, 4, 1, 2, 3. 네, 지금까지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배워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연습 하시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그랩돌 기타의 오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